블박차는 3.5톤 트럭입니다. 그리고 짐이 2.5톤 실려 있습니다. 차 무게가 보통 이럴 때한 10톤 넘죠. 10톤 뭐 근처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제한속도 최고 90으로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. 빗길입니다. 최고 속도가 90이기 때문에 90 이상 낼 수가 없어요. 블박차 시속 한80 정도로 달렸던 것을 기억된답니다. 외곽 고속도로니까 제한속도 100, 빗길이니까 20% 감속하면 80. 블박차는 제한속도를 지켰답니다. 가겠습니다. 어떤 사고일까요? 미쳤어. 정말로 미쳤어. 이번에 깜빡이 형 켰지만, 깜빡이 켰더라도 쭉 빠져줘야지. 해서 멈추면 어떡해, 여기서, 여기서. 저 보이겠어요? 자, 깜빡이 킨 거. 저거는 두 칸, 하나, 둘, 세 칸이나 건너편에서 깜빡이 켜서 저거 내 눈에 안 들어오죠? 자, 쭉갈줄 알았죠? 깜빡이 켜면서 앞으로 쭉 가는 줄 알았는데. 근데 여기서는, 이제는 여기서 급제동 한번 피할 수 있겠습니까? 몇초 걸립니까? 여기서, 1, 2, 2점 몇초 만에. 미리 빠져야죠. 아니, 들어와서 멈추면 어쩌라는 거예요? 나는 큰 트럭인데요.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? 아, 나는 100대 0 주장하는데요. 상대는 블박차한테도 10 내지 20 있다고 그럽니다.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. 1번, 100대 빵이다. 2번, 90대 10이다. 3번, 80대 20이다. 깜빡이 안 켜고 꺾는 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요. 깜빡이 켰더라도 들어가자마자 막 멈춰도 죽을 수 있습니다. 예,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. 투표 시작. 100대 빵이 95%, 90대 10이 4%. 10대 22, 1%. 지난 토요일 날 25.5톤 덤프를 운전하시는, 운행하시는 박재흥님께서 눈에 보이면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들이받고 싶대요. 그 액셀 이렇게 들어오면. 근데 몸은 벌써 핸들을 틀고 있대요. 눈앞에는 아들, 딸들이 눈앞에 순간적으로 어른거린답니다. 그러면서 들어온 차를 갖다가 저 차를 부딪혀서 죽는다. 내 차가 크니까. 그러면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않냐. 핸들을 튼답니다. 핸들 트는 순간 눈에 누가 떠오르겠어요? 제일 소중한 사람들. 내 가족들인데, 아! 내가 이러다 틀다가 뒤집어지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. 도대체 왜 그럽니까? 뒤에서 달려오는 대형 차들은 승용차보다 1.5배 내지 2배 더 가야 멈출 수 있어요. 못 멈춰요.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미리 나가세요. 미리 제일 오른쪽 차로 타시고요. 그리고 지나쳤다 싶으면 다음에서 돌아오세요. 죽습니다. 100대 빵이죠. 100대 빵.